와, 씨. 미래지향적인 배트모빌이다. 이런 것들 알 수 있고 굉장히 밝은 광량의 파란색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하늘빛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 아, 사이즈가 안 맞는데?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엄청나게 큰 박스와 함께 어마무시한 배트모빌이 등장을 했습니다. 1995년 나왔던 배트맨 포에버의 배트모빌 되겠습니다. 1대 6 스케일이고요. 가격은 무려 250만 원대입니다. 제징 디오라마스에서 네, 정식 라이센스로 나온 제품이고요. 89 배트모빌, 66 배트모빌, 텀블러, 저스티스 리그 그런 애들을 좀 보다 보니까 마지막 퍼즐 사실 이 친구더라고요. 물론 97년도 배트모빌도 있습니다. 배트맨과 로빈의 그 친구는 6분의 1 스케일로 나온 뭐 배트카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이 친구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발킬머의 배트맨과 같이 두는 느낌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일단은 뭐 박스 자체는 네 굉장히 큽니다. 정면에 보시면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예쁘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고요. 배트맨 포에버라고 써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짐 캐리가 주연했었던 그 리들러의 물음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때까지만 해도 뭐 그냥 그래 보자 보자 했다가 이제 97년 배트맨과 로빈을 보면서 다들 아 뭐 오만정이 떨어 자, 박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자, 한번 아래쪽 본체 한번 볼까요? 우와, 크다, 커. 일단 얘네가 피규어를 태울 수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이 날개를 좀 더 넣어야 돼요. 이쪽에 하나 꽂아주고요. 반대쪽에도 잘 꽂아줍니다. 가장 큰 날개를 위에 이렇게 꽂아줍니다. 콕핏을 살짝 열어야 되나 봐요. 아, 와, 씨. 여기 안에도 멋있다. 꽂아주고 다시 이렇게. 또 뭐 패치들이 보입니다. 라이트까지 이렇게 상시로 넣을 수 있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게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그게 보니까 요걸 들어서 요렇게 갈 수 있게 자석 파츠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예전에 89 배트모빌 핫토이에서도 요렇게 자석으로 들어서 뭐 기관총을 꺼낸다든지 그런 비슷한 툴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외형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95 배트모빌의 옆라인 한번 쭉 보시죠. 어떻습니까? 날렵하고 사이버틱한 느낌 그것도 매력이 있습니다. 물론 뭐 배트모빌 중에서 인지도는 좀 떨어지지만 크기가 깡패입니다. 또 이렇게 키워놓고 보니까 예쁘네요. 이 갈비대 내부에 있는 이런 기계적 장치들 앞쪽에 보시면은 조금 어둡게 되어 있고 바깥쪽으로 조금 이렇게 밝게 되어 있는 게 도색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뭔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이 마크가 휠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라이트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예쁠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여기서 봐야 예쁜 것 같습니다. 가시고기 느낌도 좀 있고 특히나 앞부분이 괴상하게 생겼음에도 미래지향적인 배트모빌이다 이런 것들 알 수 있고 여기도 안에 보시면은 그릴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전체적으로 또 은색으로 엔진룸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어 쪽입니다. 리어에는 뭔가 테일램프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좀 깔끔하고 심플하고요. 뾰족뾰족합니다. 뾰족뾰족 여기 네 군데가 다 뾰족하고 추진체가 크게 하나 있습니다. 제트 엔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원래 불을 막 뿜는데 불꽃 파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커스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밋밋한 게 아니고 뭔가 패턴들이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비율 자체를 89 배트모빌이랑 좀 비슷하게 만들면서도 사이버틱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굴러가기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굴러가는 게 마냥 좋진 않습니다. 이게 막 장식장이 살짝 기울거나 할 때 많이 움직일 순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여기 뒤가 지금 너무 길어서 이 사이즈를 한번 재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장식장이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여유 있게 한번 그냥 대충 러프하게 재볼게요. 120 정도 되네요. 만유장 기준으로 했을 때 120은 너무 꽉 차고 확장 사이즈 하신 분들은 이게 들어갈 것 같다. 하나 해야지. 내부 한번 먼저 볼까요? 자, 코핏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자석으로 떼서 얘를 들어주고 요 앞쪽으로 얘를 밀어주면 됩니다. 내부가 드러납니다. 오히려 89 배트모빌이 뭔가 이 안에 계기판이 더 복잡했던 기억은 나고요. 이런 기어봉들, 네, 이런 것들, 레버들. 레버는 움직이지만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가운데 요 레버로 부스터를 이걸로 썼던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티어링 휠도 그냥 모양만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이랑 이런 부분들 불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의자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의자가 사이버틱하게 생겼는데 보시면은 등받이는 이렇게 그래도 좀 튀어나와져 있지만 네, 여기 시트 바닥은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규어가 무릎을 구부린 게 아니고 그냥 쭉 피고 안으로 이제 넣어줘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뭔가 배트맨 로고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한 가지 놓칠 뻔했는데 여기 이렇게 뒤집어주면 라이트는 안 들어오지만 계기판 디테일들이 있어요. 참 이런 것들은 네, 또 신경 써서 만든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끝으로 가면은 빠지게 되어 있고 다시 안으로 이렇게 좀 넣어주면 이렇게 다시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아우 날렵하죠? 그리고 아래쪽에도 보시면은 뭔가 조금 그래도 심플하고 단순한 구성이기는 합니다. 그 영화를 사실 이것 때문에 다시 봤는데 엔진 요 부스터가 여기 하나 있잖아요. 두 번째 부스터가 어딘지 아세요? 바닥에 있어, 바닥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막 날아간다고. 큰 의미는 없지만 요 상어 지느러미 같은 요 친구가 반으로 이렇게 메서 윙처럼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뭐 생략은 되어 있습니다. 외형에 뭐 중점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니까 뒤에 여기 꼬리 쪽에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단자가 지금 넣어줬던 이 단자로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 겁니다. 220V 넣어준 거는 좀 칭찬합니다. 오! 얘 다 보니까 라이트 값이다, 라이트 값이야. 화면에도 잘 보이실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밝은 광량의 파란색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아래쪽에서 이렇게 쏴주는 간접 라이트로 인해서 파란색으로 이 갈비대 부분도 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 위쪽 아주 강한 빛이 들어와서 예쁩니다. 헤드라이트도 뭐 귀엽고 깜찍하게 불이 들어옵니다. 정면 쪽에서 봐줘도 본네트도 은은하게 비춰지니까 멋있습니다. 바퀴도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보시면은 하얀색에 가까운 하늘빛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뒤에는 밋밋하게 라이트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코피도 한번 열어볼게요. 보시면 불이 들어오는 부분은 여기 지금 계기판이랑 가운데 부분에 하얀 불이 들어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은 간접 조명까지 불이 들어와서 다리 쪽에도 불이 들어오는데 노린 게 아니고 본네트 쪽에 여기 지금 라이트 네, 얘네들이 안쪽으로 조금 비춰져서 네, 간접 조명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부분 강력하게 불이 들어오죠. 네, 예쁘고요. 야, 근데 진짜 너무 예쁘네요. 이거 이렇게 전시했을 때 참 또 이게 마지막 퍼즐을 또 기가 막히게 맞출 수는 있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또 갑자기 우리 재징 디오라마에 배트윙이 있거든요. 엄청 큰데 그거는 300만 원이 원래 넘었어요. 걔를 구매할까 말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사실 그게 품절이 나가지고 못 구했는데 공간만 있으면 와 걔도 하나 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보여드렸었죠. 네, 여기 발킬머 배트맨을 한번 여기다 둬봐야죠. 아, 요렇게 좀 어울립니까, 여러분? 네, 완전 고무여가지고 태울 수도 있겠는데? 태워볼까요? 이거 한번 태워보고 싶다, 여러분. 일단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요즘에 진짜 좋아요 너무 안 누르더라. 나 지금 약간 섭섭하잖아. 초심 잃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렇게 태울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합니다. 네, 조금... 아우, 웬만하면 사실 안 해봐야 되는데 어? 아, 사이즈가 안 맞는데? 다시 한번 제시도 해볼까요? 아, 안 쳐지긴 합니다. 구겨는 넣습니다. 사실 발은 뺐어요. 예, 죄송합니다. 발은 뺐고 얘를 한번 넣어봤는데 다칠까요? 됐다. 야, 조금 떴지만 됐다. 이 정도면. 오, 얘 안 빠져. 얼굴 걸렸어. 씨. 어떻게? 오. 뭐 아무튼 해냈습니다. 발킬머의 배트맨을 담을 정도로 크지는 않다. 그래도 억지로 끼우면 들어가기는 한다. 자, 요렇게 또 영혼의 단짝 로빈까지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 요렇게 같은 시그니처 이 베이스 너무 예쁘고요. 얘 때문에 네, 얘를 또 액세서리로 구매했다. 뭐 요렇게 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같이 뒀을 때 너무 예쁘고 자바미가님이랑 리뷰를 했었지만 그 66 배트맨 그 배트카도 같이 두니까 정말 예뻤잖아요. 확실히 또 피규어랑 이 비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관계다. 만족스러운 컬렉팅이었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면서 예쁜 비클과 피규어들은 후니버셜 스튜디오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4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5월에 또 만나요.